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라뮤트는 몸집도 큰 대형견에 근육질이고 귀는 쫑긋하며 꼬리도 늘 위로 말려 올라가 있어 늠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말라뮤트는 인간의 썰매를 끌어주는 게 일이듯이 활동적인 데다가 장난을 좋아하면서도 큰 말썽은 잘 안 부리는 편입니다. 잘 짖는 편도 아니고 낯선 개와 마주쳤을 때 상대가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지 먼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 대형견이 멍청하다는 편견을 주는 견종 중 하나이지만 사실 그리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앉아, 엎드려, 누워, 손 같은 간단한 명령도 빨리 익히기는 하지만 자기 기분이 안 내키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간식 같은 걸로 유인하려고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가르치는 명령들을 자동으로 해버리고 난 후 또 시키면 기분 나빠하며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라뮤트는 주인에게 충성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주인은 제쳐두고 낯선 이에게 온갖 애교를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꼭 주인에게만 충성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짖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드물어 산책 시 인기가 좋은 견종입니다. 단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정이지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말라뮤트는 크기가 크기인지라 공동주택에서 기르기 힘들고 마당이 필요로 하고 큰 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똥도 엄청 많이 싸며 산책할 때는 개가 주인을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라뮤트의 털색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에 흰색이 섞인 색이지만 극히 드물게 흰색 단색을 띠는 개체도 있다고 하며 크기는 55에서 70cm, 체중은 30에서 50k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70에서 80cm 정도 나가는 자이언트 말라뮤트라고 해서 큰 개체들이 있지만 자이언트 말라뮤트라고 해서 다른 품종이 아니라 그냥 크기가 큰 말라뮤트입니다. 말라뮤트를 키우실 때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추운 곳에서 살던 견종인 만큼 냉방 대책을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말라뮤트에 대해서 마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